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쿼터 파이널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팀 리퀴드와 C9의 대결인데요. 와,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팀 리퀴드가 승리 가져갔네요. 이번 경기도 박빙의 경기였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했던 점은 임팩트의 신디드가 말 그대로 임팩트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네요. 탑에서 2대1 다이브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결국 더블킬을 만들어내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후의 움직임에서도 계속해서 상대방 피오라를 괴롭혀주면서 다른 쪽에서 이득을 챙겨주고 한타에서도 캐리하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네요.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C9이 한번 살짝 미끄러졌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아채면서 결국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팀 리퀴드인데요. 스코어 2대0입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은 팀 리퀴드 강적 C9을 3대0의 스코어로 잡아내면서 세미파이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결과가 압도적이었다는 거는 점점 더 기세가 올라가고 폼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도 상대하게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요즘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말대로 스코어는 2대0입니다만 이게 역으로 C9이 한 세트를 잡아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뭔가 가능합니다. 간발의 네. 차이로 계속 지고 있어서 C9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을 해요. 네. 근데 C9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도 대단하지만 리퀴드의 운영이 너무 탄탄합니다.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마다 이득을 반드시 보고 있어요. 이게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경기를 이렇게 밖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고 직접 보면서도 그 판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 리퀴드고 이젠 C9 뒤가 없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 번 더 지금 지면은 뒤가 없어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팀도 아닌 C9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C9에서 C9을 플레이오프 롤드컵까지 보냈던 장본인인 임팩트가 상대 팀으로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과연 이대로 2대0이 3대0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2대1로 C9이 따라 붙으면서 역전승의 시작을 알리게 될지. 사실 개인적으로 3대0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전 3대2가 더 좋아요. 아, 짜릿한 맛이 있죠. 예, 예. 예. 그 과정을 제가 생략했네요. 네. 패패승승승이 좋아요 저는. 그건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패패승승승이. 예. 원래 그런 경기 보고 나면요 롤하고 싶어져요. 그쵸, 그 게임이 네. 하고 싶어지죠. 내가 롤을 하고 싶어지면은 네. 정말 명경기이고 재밌는 경기인 겁니다. 채팅창에서 현수환 해설이 저를 약간 째려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요? 아, 아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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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아니, 저랑 그래도 오랫동안 화합을 맞춰온 만큼 제 표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혹시 뭐 제가 못 읽은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읽은 건가 싶어서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똑같이 3대2 들어가도 좋아하실 거잖아요? 예, 아, 저 네. 3대 2가 그냥 되는 것보다는 패패승승승은 좋아합니다, 확실히. 아, 역시. 예. 뭘 좀 아시네요. 예. 그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보는 입장에서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경기가 굉장히 길어졌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길어져 봐야 다 합쳐야 10경기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래 10경기씩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뭐 이제 그럼, 와서 예, 별로 바뀐 거 예, 없어요. 10경기 예.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원래 10경기 했는데 오늘 10경기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 근데 지난주는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건 그렇죠. 10경기를 네. 이틀 연속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또한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게 그 지난 시즌에는 원래 5경기 10경기 10경기 5경기 했었잖아요. 아, 아니죠. 그 BO3 두 번 하고 그 다음 날엔 BO3 네 번 네 번 그리고 BO3 두 번 하는 지옥의 일정이었죠. 야, 뭐 작년에 비하면 예. 그때 최대 12세트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예. 그때에 비하면 뭐 이 정도는 여유죠. 예. 예, 그럼요. 저희는 이미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이제 10경기 10경기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랬던 거인데
그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뭐 우스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제일 짧게 해도 그 긴 이틀 동안에는 8경기 8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예. 죽어갔거든요, 그때는. 맞습니다. 예. 그때 특히나 경기를 길게 끌어가는 걸 선호하는 팀을 만났을 때가 정말 아. 예. 어마어마했었죠. 예,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예. 예. 그때 에코폭스가 지금의 에코폭스가 되다니요.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예. 예. 그때는 정말 천천히 돌려깎는 운영 선호하는 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PD님이 메모장에 적은 게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야시장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냐고. 아. 옛날 생각하는 거냐고 이렇게. 제가 야시장을 좋아했던 이유는요.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 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네. 거기서 뭐 유튜브 보고 싶어도 중국은 안 됩니다. 구글도 안 돼요. 아 그렇네요. 네, 할 거 전혀 없습니다. 숙소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여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게 산책 나가서 야시장에서 아무거나 사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죠. 자 오늘 NALCS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팀 리퀴드와 C9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왼쪽이 리퀴드 오른쪽이 C9이고요. 자, 리퀴드에서는 갱플랭크 자야 그리고 C9에서는 오른 그리고 초가스 밴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밴페이지는 이제 3세트인데 1, 2, 3세트 거의 다 뭐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도 비슷하게 임팩트 위주의 밴을 보여주고 있는 C9 그리고 리퀴드도 리코리스 밴 해주면서 최소한의 밴으로 저격 밴을 모두 다 완성시켰습니다. 예. 그때 보여주었죠. 스벤스케론의 올라프가 초반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렇죠. 와, 너 스웨인 또 밴 안 했어? 예.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거 3밴 해라. 나 스웨인 가져갈 테니까. 이걸로 1세트 이겼거든요. 예. 자, 여기서 C9입니다. 한 번 더 풀어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했는데 풀어준 거거든요. 1픽에서 오리아나 그리고 또다시 오리아나 가져가면서 1세트랑 똑같아요. 그럼요. 세주아니까지 가져가면 1세트 정글 미드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해서 진 거지 뭐 다른 게 픽에서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틀린 말이 아닌 게 7000골드 앞서고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예, 그때 라인전 관리 그 라인 운영에 말렸던 거거든요. 예, 운영에서 말렸던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다시 가져갔고 스카노까지 나왔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자. 예, 똑같아요. 예. 이러면 이제 미드 라이즈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침 라이즈 밴도 안 돼 있고요. 예. 네, 리퀴드 고민하고 있습니다. 쟤는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해도 괜찮나? 이기긴 이겼었는데 아지르 보다 한타를 바라보네요. 락인 하나요? 락인 됐네요. 스웨인 스카노 아지르 탑 정글 미드 딱딱딱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C9이 탐켄치를 가져가느냐 진을 뺏어오느냐 아니면 나르를 가져가느냐인데 나르를 가져갈 것 같네요. 첫 번째 세트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리코리스가 탑 나르로 임팩트의 탑 스웨인 상대로 좋은 라인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 경기처럼 또다시 나르가 편하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점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야,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C9의 두 번째 밴페이지입니다. 자, 서로 바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모르가나 밴하는 C9이고요. 이어지는 리퀴드에서도 바텀 밴을 해야 됩니다. 스웨인 눈빛이 예, 예사롭지 않네요. 오. 바뀐 컨셉 아트가 포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점점 더 이제 새로 나오는 챔피언, 리메이크 되는 챔피언들은 솔직히 말해서 스킨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이쁩니다.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들 스킨을 사는 거죠. 그거 끝내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엄한 데의 스킨을 한번 사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랑 비교하면 뭐 롤은 해자 게임이죠. 확정이잖아요 일단. 예. 예.
주사위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 같고, 일단은 모르가나와 케이틀린을 배나면서 리퀴드의 바텀 듀오 조합을 하나 확실하게 틀어 막았네요. 그렇네요. 오늘 계속해서 떠밀은 케이틀린 썼었고 그게 승리로 이어졌었거든요. 자, 이어서 리퀴드 마지막 다섯 번째 밴 3캔치 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긴 하겠죠. 예. 그게 아니라면은 징크스 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바루스. 오, 바루스. 그죠? 바루스 스래시가 마침 살아있었네요. 그러다 보니 바루스를 끊으면서 예, 그 조합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일단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진 살아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진 가져가나요? 일단 브라운부터 자 올려두고 있고 락인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퀴드에서 진을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요. 브라움이 있어서 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더블리프트가 진에 자신이 대단하고 거기에다가 아지르기 때문에 진이 후반에 데미지가 약간 부족하다, 타 원딜에 비해 지속딜이 부족하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라인에서요. 예, 오히려 먼 거리에서 CC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겠죠. 3캔치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돼요 진. 네, 올려두고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자신 있는 조합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갑니까 리퀴드? 락인 했습니다. 이제 C9인데요 이즈리얼. 무난한 픽은 이즈리얼이에요. 근데 C9의 조합은 바꿔 말하면 너무나도 무난합니다. 스플릿 푸시도 나르가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나르가 푸시력이 굉장히 뛰어나냐 애매하거든요. 이런 조합이면 상대방이 탐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정면 5대5 한타 교전을 봐야 되는데 예. 나르와 스웨인 누가 잘 버티냐. 제 생각엔 스웨인이 잘 버텨요. 나르가 아무리 잘 커도 스웨인은 존냐로 버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웨인이 더 잘 버팁니다. 그리고 오리아나 대 아지르 충격파 대박이냐 아지르의 지속딜이냐의 대결. 진과 이즈리얼 애매하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네. 조합적으로 C9이 뭐 엄청 좋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네. 겁니다. 엄청 좋지도 않지만 불리하지도 않은 말 그대로 무난한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이야말로 개인기의 차이 그리고 운영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리퀴드의 운영은 평소보다 좀 더 날카롭습니다. 예. 일단 1, 2세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C9보다 우세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을 C9이 극복해내지 않는다면 3대 0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탈락이에요. 자, 양팀 픽 다시 보죠. 탑은 스웨인과 나르, 정글은 스카너와 세조아니, 미드는 아지르와 오리아나, 바텀 진탐 켄치와 이즈리얼 브라움입니다. 그리고 양 팀의 로고가 약간 우주에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별자리처럼. 아, 야광. 오, 야. 멋있네요. 예. 아, 눈에 쏙 들어오네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자, 일단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팀 리퀴드 C9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릴 때 말이죠. 침대에서 잘 때. 네. 벽을 천장을 보면은 이제 별들이 떠 있었거든요. 아. 예, 어릴 때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많이 붙여 주죠. 추억이 돋네요. 오, 이번엔 교차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퍼져서 인베이드를 보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리코리스가 전 경기처럼 1세트처럼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면서 버텨서 임팩트 상대로 일단 라인을 밀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그 외의 포인트는 팀 리퀴드의 보티오 더블리프트와 올레가 얼마나 맵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 외에 세 번째 포인트까지 뽑자면 예? 젠슨이 이번에도 수비적인 아이템을 갈 것인가? 오, 아 실시간으로 야. 바꿔주나요? 야 북미 대단합니다. 오 근데 시작은 와. 분명히 C9이 예. 우세였는데. 아 이거 다운로드하는 거 같아요. 다운로드하는 거 같아요. 아니 예. 아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예 퍼센트 올라가죠. 다운로드하는 기분입니다 이거. 네? 예. 어 근데 여기서 멈추나요? 6대4. 6대4. 거의 뭐 5대5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네요. 약간 디지털 체중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저 시작 C9 80% 이상인 거 보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바뀌어버리니 할 말이 없네요. 자, 일단 진과 탐켄치. 예, 이 운영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뭐 NALCS에서 진탐켄치 가장 잘 쓰는 듀오가 바로 저 또 덤립과 올레거든요. 그렇죠. 저 둘의 호흡이 워낙에 좋아요. 더블리프트 선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인 서포터를 데려오지 않는다면은 팀을 나가겠다. 데려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TSM 나가고 데려와준 팀 리퀴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롤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곤 했죠. 네. 자, 이겼을 때의 옆에 있는 올레 선수와 함께 그 포옹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좀 뭐랄까 따뜻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신나 보였어요. 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EU의 바이탈리티 잭트롤 선수죠. 아, 상상도 하기 싫네요. 오늘 바이탈리티 이겼죠? 예, 바이탈리티가 이겼었죠. 다음 주에 또 봐야... 아, 일단... 그리고 요즘 들어 보기 힘든데 에코폭스의 릭폭스 구단주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임팩트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이파이브 왔는데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네. 분명히 하이파이브인데 약간 때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네. 자, 탑에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스웨인이 라인 압박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텀 진탐켄치가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밀어 넣고 있죠. 그리고 3세트 내내 만나고 있는 스카노와 세조아니의 정글입니다. 그렇죠. 서로 지긋지긋할 거예요. 네. 지긋지긋한데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스카노였는데 이제부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C9이 한 번 이기고 다음 판 여세 몰아서 한 번 또 이기고 또 한 번 더 이기면 패패승승승 화려한 스코어로 세미파이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C9 입장에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고 리퀴드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쵸, 굳이 갈 필요 없죠. 뭐하러 힘들게 이깁니까? 네. 이번 세트 이기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때 원래 허무한 결말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LCK 결승 굉장히 기대하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처음은 CJ 블레이즈와 MVP 오존의 경기였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블레이즈의 팬이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블레이즈 3대0을 예상했는데 이게 예. 웬걸 오존이 3연속 카직스, 아 3연속 제드로 앰비션의 카직스를 박살내면서 어휴.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탑으로 예. 스카노 타이밍은 맞아요. 근데 세주안이도 아래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래서 세주안이 보러 가나요? 저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빠졌어요. 또 아마 그 블레이즈와 프로스트의 대결도 아 결승전이었죠. 제가 롤 시작할 때 결승전이 그랬습니다. 3대0이었어요. 네. 그때 마침 C9의 감독을 하고 있는 래퍼드 헤드코치가 탑 잭스를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경기 캐리했죠. 그때 명언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명오더가 있었죠. 그때 래퍼드 있었죠? 헤드코치가 5-0을 플레이했었는데 본인의 패시브에 스택이 차는 걸 보고 상대방이 부시에 숨어있다, 몇 명이 있다, 싸우면 이긴다 콜에서 한타를 이기는 엄청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패치가 그게 나중에 패치돼서 막혔어요. 상대방이 부시 안에 숨어있으면 패시브 스택이 안 올라가게. 비슷한 예로 피들스틱도 있었죠. 그렇군요. 바텀갱 더블리프트. 와, 깔끔한 연계로 빠져나갔습니다. 아, 물론 스펠을 사용한 쪽이 리퀴드입니다만 갱킹을 잘 대처했어요. 아, 채팅장에서 얼어붙은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헷갈렸습니다. 자, 수정초로 위치 확인. 자, 계속해서 딜교환 해주고 있고. 자, 만났죠? 먼저 일단 맞은 레벨 쪽이 스카노인데요. 오는, 예, 레벨 오는 스카노긴 한데 우리아나가 먼저 왔기 때문에 체력 압박 너무 심해요. 그렇죠, 전멸 예, 빠졌습니다. 우리아나가 공 달고 아, 전멸 써서 압박하진 않네요. 자, 추격파! 너도 전멸 써! 너도 전멸 써 하는 건데 포벨터가 그냥 궁극기로 밀어내면서 잘 빠져나갔네요. 예. 결국 서로 전멸 쓰지 않았고 포벨터는 체력적으로 좀 더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더블리프트 어? 생각보다 아프죠. 아, 하지만 야하. 원래 집어 삼키기 타이밍이 완벽한데요. 딱 3스택에 삼켜주면서 데미지를 최대한 막아주었습니다. 자, 살상견이 연계되는 거는 방패로
데미지 흡수해줬고요. 그리고 양 팀의 정글러 다 바텀 쳐다보고 있어요. 예. 아까는 탑이었지만 지금 바텀이 핫플레이스예요. 오우,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렬의 마나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퀴드가 이번 웨이브 먼저 밀어넣고 귀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지렬이 그냥 포기하고 귀환하러 가는 거예요. 아, 이지렬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오, 그렇네요. 가는 그냥 버리기엔 소울이... 아까워요.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타워 끼고 챙긴 뒤에 귀환하자는 거죠. 마신 대포 미니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가게 되면 너무 뼈 아프죠. 자, 그리고 빠르게 라인 밀어넣으면서 팀 리퀴드는 밀어넣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CS 챙겼고요. 빠져나갑니다. 블루 챙기는 포벨터. 일단 지금까지는 스펠 사용에 있어서 계속 팀 리퀴드가 손해를 봤는데요. C9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일단 세주아니가 6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바텀 쪽이나 아니면 정글 쪽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스카너도 전멸이 없고 탐켄치도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쯤은 노려볼만 하거든요. 예. 탑에서는 이번 경기도 리토리스가 라인 좀 굉장히 잘해주네요. 확실히 정글 게임만 없으면 1대1 기량으로는 누구한테도 안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라인은 계속 당겨지고 있습니다만 CS에서 단 한 개도 밀리지 않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올랜 옆쪽으로 가서 제어와드 일단 지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바텀으로 복귀합니다. 게임시간 8분. 덥고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 딜 교환 깔끔해요. 예. 하지만 예, 실드량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무난하고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8분 40초인데 골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요. 예. 너무 팽팽합니다. 양쪽 다 정말 반반, 말 그대로 반반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균형을 어느 쪽에서 깨뜨리냐면 C9이 그래도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겠죠. 스펠이 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탑 쪽에는 일단, 지금 예, 오? C9이 블루 챙기러 가고 있는데 마침 리퀴드도 바깥쪽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 견적을 내볼 만도 해요. 자, 옆쪽에 시야만 관리하고 다시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자, 교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탑에서는 임팩트가 라인을 계속 푸시하면서 나르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나르가 워낙에 수비적인 아이템을 잘 선택하였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지르가 바텀 쪽 움직였지만 와드가 돼 있는 데다가 상대방 정글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브 칠 순 없겠죠. 그렇네요. 자, 다시 라인 쪽으로 돌아와서 CS 챙기고 있는 포벨터고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스웨이는 집에 갔다가 걸어서 지금 라인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리퀴드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서 스카너가 전멸이 돌아오게 되면 본인들 스펠도 다 돌아오는 것이고 그때 한번 노리면 되겠죠. 일단 근데 지금 예, 지금 일단 근데 스카너 생각보다 멀어요. 자, 리퀴드는 전멸이 네. 올랜 전멸이 없습니다. 지금 뇌진탕 와, 이렇게 당겨오면서 예, 스무디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가 스무디 됐네요. 퍼스트 예. 블러드. 그리고 탐켄치에다가 아지르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르 지금 순간이동 없거든요. 근데 아지르 돌아오는 거 걸렸고 오리아나가 백업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도 재미를 본 쪽은 지금 팀 리퀴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엑스밋이 전멸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킬을 만들어낸 것이었고 더블리프트의 스펠을 사용하긴 했지만 더블리프트는 결국 진이기 때문에 뒤에서 언제든지 호응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돌아오는 스카너의 꿰뚫기로 한 번 더 스무디 노려볼 만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C9은 그 타이밍에 반대쪽인 탑을 노리면서 바텀이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하던가. 일단 이 장면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예? 올레에게 뇌진탕 펀치에 스택을 쌓아놓은 상황이었고 그대로 올레를 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스카너가 엑스미시가 그 뒤에서 숨어있다가 끌고 와버렸어요. 너네 자꾸 올레 때릴 거 하면서 그냥 끌고 와버리니까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네. 자꾸 올레 때리러 올레 이러면서 딱 제압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용을 치곤 있는데 C9이 일단 눈치를 보고 있어요. 상대방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더블리프트 멀거든요. 더블리프트 아, 우리 순간이동까지 이거 나르는 늦었어요.
이러면 일단 용은 리퀴드가 챙겼죠. 임팩트도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그로만 끌고 용 챙기면 만족하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전멸까지 쓰고 오 아지르 아지르 와 황제 지정 들어갔습니다. 예, 큰 사고를 요지 뻔했습니다. 스니키 데미지는 입었지만 스니키의 완벽한 비전 이동 타이밍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오늘 스니키 확실히 피지컬 좋은데요? 그렇네요.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팀 리퀴드가 득점을 하고 있어요. 어우 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LCS 잘하거든요. 매날리기도 따라가는 카메라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가뿐하죠. 자 게임 시간 12분 약간이지만 앞서주고 있는 팀 리퀴드라는 거. 일단 임팩트가 순간이동을 사용하면서 경험치 그리고 CS적인 손해를 보긴 하였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지용 하나의 가치가 훨씬 더 위였고 이제 한동안은 C9의 턴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리퀴드는 용 챙겼으니까 안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족하면 그만이죠. 네, 반대로 C9은 팀 리퀴드 스펠이 빠져있는 라인에 뭔가를 하고 싶겠죠. 네, 그리고 리퀴드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간다면 탑을 가야 돼요. 나르는 결국에 아무도 빼곤 못 오니까. 자 그리고 지금 당장 C9은 센스캐는 정글링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어지면은 바텀 쪽으로 동선 이어갈 겁니다. 그대로 빠지고요. 바텀 일단 그림을 봤을 때 리퀴드가 미드 라인 푸시에 성공하게 되면 나르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네요. 오리아나가 전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지르가 라인을 푸시하고 이동하게 되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위험하니까 아지르 무턱대고 따라갔다 부지에서 드리프트하고 날아와서 황제 진영으로 밀어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못 움직이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아지르가 거리 다좁혀서 이렇게 지금처럼 탑을 향해 뛰거나 전령을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오리아나는 알고서도 나갈 수 없어요. 혹시나 하니까 진짜로 간 건지 가는 척만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전령을 챙기기 직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세주안이 바텀을 호출하고 오리아나도 미드라인 밀고 바텀으로 뛰고 있는데 리퀴드 당연히 알고 있겠죠. 운영 잘하는 팀인데 당할 리가 없어요. 그럼요. 뒤로 쭉 빠지면서 타워 옆이 아니라 라인의 뒤로 빠지게 됐고 그 사이 미드가 비었다. 전령 바로 씁니다. 오리아나 보는 거 같은데요 이거. 아지르 지금 오리아나 쳐다보고 있죠. 아지르 오리아나 네, 쳐다보고 올라와라 말하고 있고요. 스웨인도 와요. 이거 오리아나 혼자 갔다가 다이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브라움이랑 세주안이 오고 있긴 한데 애매해요. 그리고 바텀의 차도 못 밀었습니다. C9이 운영적으로 완벽하게 손해봤어요. 오리아나의 전멸이 없으니까 행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가 전령을 치는지 탑을 로밍한지 아니면 그냥 숨어있는지 귀환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게 되었고 전령을 친다고 확인했으니까 바텀을 밀러 들어갔지만 상대방이 전령 챙기고 바텀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미드에 소환해버리니까 미드 타워 지키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리아나 빠지니까 바텀 3대2 다이브 안된다 빼 운영상 완벽한 손해였죠. 네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골드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할 게 없는 C9이에요.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리퀴드가 예. 상대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운영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텀 이건 다이브가 아닌 갱이니까 3대2 가능하죠? 보였어요. 네, 알고 있는데 당할 그런 리퀴드가 아니거든요. 자 뒤쪽으로 빠지고 엑스미싱 그 사이 미드 쪽 이게 오리아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리아나는 수동적인 챔피언이거든요. 근데 미드 1차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너무 빨리 밀려버렸기 때문에 미드 2차 타워에서 버텨야 됩니다. 왜냐? 아지르니까.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황제 전용을 밀어버리면 그냥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2차 타워 앞에서 파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리퀴드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정글 씌어잡고 탑과 바텀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나르가 지금까지는 잘 버텼지만 앞으로도 잘 버틴다는 보장이 없어진 거죠. 예, 이젠 1대1이 아니라 2대1, 3대1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요. 자, 바텀 쪽. 아, 들어가서 거쪽을 바로 열었어요. 좋아요. 이지렬 머니까 그냥 체력 압박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미니맵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오리아나는 맵을 너무 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저 위치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퀴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리퀴드 타이밍 나오니까 한번 앞으로 들어가면서 딜 교환은 이득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래도 오리아나가 약간은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오리아나가 치고 나가주지 않으면 탑과 바텀이 모두 다 수비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방 움직이면 다 같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리아나 이제 전멸 돌았으니까 좀 더 치고 나가야죠. 자, 이제 바텀 미드는 지금 CS창에 큰 차이 없고요. 탑에서는 나르가 좀 더 리드해주고 있네요. 리코리스가 라인전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자, 다음 용은 돼지용. 곧 있으면 젠 됩니다. 자, 팀 리퀴드도 욕심낼만한 용이거든요. 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건 C9이에요. 자, 팀 리퀴드 그냥 준다는 생각인가요? C9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휘둘리기만 하면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정정당당하게 정면전할 수 있는 용한타를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르가 먼저 와있는 건 C9입니다. 탑이 먼저 와있어요. 이건 임팩트 그냥 오나요? 순간 이동 와요? 예, 근데 이거 일단 챙겼고 엑스피시 터졌죠? 네. 와, 이거를 와, 왜? 아니 이렇게! 와! 와! 심지어 방금 스카노가 꿰뚫기를 사용하고 먹으니까 스벤스케론이 언덕 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렇네요. 예.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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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리스! 리코리스! 자, 와, 밀쳐내고 포멜터! 와, 포멜터 마무리가 됐네요! 와, 방금 좀처럼 보기 힘든 플레이였는데 결국 그 끝은 포벨터의 전사였습니다. 어? 네. 아직 끝이 아닌가요? 리코리스, 리코리스 살아나갔죠. 예. 커튼콜 스무디가 방패로 막아주고요. 예. 다 막아주는 건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니키도 빠져나갑니다. 야, 저런 것도 되네요. 네, 꿰뚫기 이거 집어삼키기 연기가 되니까 벽 안쪽으로 네. 벽 넘어서 당겨져 버려서 약간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엑스미시가 전멸을 활용해서 강타 스틸을 노려봤습니다만 실패하고 있어서 꿰뚫기 사용하고 데려가는 네.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앞에서 임팩트가 어그로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C9의 본대에 진입이 늦어졌고 여기서 포벨터가 어떻게든 병사를 타고 도망가려 했습니다만 충격파에 붙잡히면서 그림이 이상해졌죠. 네. 그리고 스무디가 그대로 전멸 활용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바텀 쪽 포탑 밀어냈네요. 팀 리퀴드가 챔피언도 하나 잡히고 용도 뺏겼지만 포탑은 먼저 밀고 정글 쪽 시야까지 잡고 있는 지금 팀 리퀴드입니다. 이대 포탑 설치하면서 라인 계속 밀어넣고 있고요. 자, 탑 쪽에 지금 팀 리퀴드 핑이 찍히고 있는데 원딜 서폿이 위로 올라가죠. 일단 그리고 C9은 이대로 타워 밀어내면서 이지리얼 세 번째 코어 아이템까지 빠르게 올리게 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리퀴드도 잘 컸지만 이즈리얼이 화력이 나오게 되는 타이밍부터는 상대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럼요. 종합 빠졌습니다. 둘 다 뛰었어요. 둘 다 뛰었어요. 근데 이게 아지르 포지션이 좋다 보니 애매하죠. 그런데요. 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르랑 싸워요. 싸워요. 자, 임팩트. 예. 이거 예. 나는 누군가요? 아게스 천 쓰면서 끝까지 싸우나요? 아, 부메랑 빗나가. 부메랑을 잡았으면 더 싸웠는데 못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이펙트 앞으로는 못 나갑니다. 체력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나르가 견적 한번 내보겠죠. 자, 위치는 제국인도 좀 확인. 속박 한번 당기고 살짝 넣어줍니다. 라인 클리어하고 한번 더 버티고요. 일단은 이제 나르가 1대1 구도에서는 스웨인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포벨터도 아래쪽으로 빠지고 C9이 이즈리얼을 활용해서 상대 정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신비한 화살로 부시 체크해주고 시야장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장악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전에 오리아나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시야장악이 안돼서 좀 더 경계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게 된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시야를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는건데 혼자라서 네, 당장 공격하기엔 좀 무리가 있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게 C9이 CC가 좋으면서도 생각보다 부실해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인데 다 뭉쳤을 때 CC는 좋습니다. 하나하나의 CC를 놓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방금처럼 뭉쳐있으면 탐켄차나 때문에 부족해집니다. 이 정도의 CC로는 여러 명이 있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탐켄치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군요. 자, 지금 이즈리얼이 체력이 많이 빠졌고 바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도 잘 넣어줬었죠. 자, 지금 골드 차이는 2000골드 정도가 아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리퀴드가 바론시아 슬금슬금 잡고 있거든요. C9 바론시아 함부로 내주면 안됩니다. 상대 아지르에다가 대지옹 하나 들고 있어요. 예, 언제 녹여버릴지 모르거든요. 자, 지금 당장은 바론 쪽 시야가 꺼져있는 C9인데 자, 팀 리퀴드 과감하게 시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비의 시간 가져가네요. 게임시간 22분. 약간 밀리고 있는 C9입니다만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이거 뒤집어내야만 해요. 지면은 3대0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C9이 지금 경기는 그닥 불리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느정도 순간까지는 불리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적당히 잘 대처하면서 CS 챙길만큼 챙겼고 골드 차이 이정도면 안나는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한타 한번 잘하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이지리얼 세번째 코어 아이템 곧 있으면 나옵니다. 네. 타이밍 잘하고 있거든요. 저 그때가 상대적으로 이지리얼의 딜이 폭발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도 젠슨이 수비적인 아이템 트리를 갔는데 이게 킬이나 타워를 통해 글로벌 골드를 챙기지 않는 이상 반드시 딜로스가 존재하는 템 트리거든요. 1세트에서도 보여주었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상대적으로 리퀴드의 딜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리퀴드를 상대로 C9이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타 한 번이라도 지면은 오리 하나 빵딜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 근데 들어가서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것저것 다 때렸고 엑스미신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스택 하나를 채우지 못했어요. 예. 그래도 한 번 밀어넣은 만큼 포탑은 밀어내거든요. 네. 충격파 있으니까 압박 넣죠. 아, 충격파 닿진 않았고. 네, 충격파! 어! 와. 아! 전멸 빠졌습니다. 위험했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아지르는 안 와요. 탑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C9이 탑에 다같이 올라가는 척하면서 시야 다 제거하고 바론 치는 그림도 한번은 그려볼만 하겠어요. 그? 그냥 아지르 막으러 가네요. 그렇군요. 바텀에서는 1대1 이제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스웨인도 존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르가 무리해서 딜겨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당하는 그림 나올 수 있고 스웨인의 경우에는 나르를 추격하고 싶어도 CC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죠. 그렇군요. 경기는 맞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래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지렬이 탑에 있기 때문에 C9은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리퀴드가 타이밍에 잘 맞게 용사냥을 시도했고 성공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포벨터의 아지르도 뭐 두 번째 쿼어템을 벤시로 갔다 보니까 네, 딜이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양쪽 미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미드라인 관리하고 있는 덤빌이고요. 네, 하지만 같은 벤시를 가서도 챔피언의 특성의 차이로 인해 아지르는 생각보다 딜이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허의 지팡이가 나와버렸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3코가 나와버렸군요. 오리아나가 여기서 라바돈의 죽은 모자를 갑자기 사오지 않는 이상 딜 차이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챔피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아지르가 더 잘 나온다는 거군요. 자, 미드 쪽에 원딜 서폿의 움직임을 C9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펙터가 옆에 숨어있네요. 숨어있긴 한데 예, 이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전혀 안 나와요. 그렇네요. 예. 다른 챔피언들을 부르는 게 아닌 이상 애매하죠. 자, 계속 보스에서는 그 둘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딜교환하면 나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예. 임팩트가 타워 끼고도 버티면은 다이브가 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예. 엑스미시 당겨왔습니다. 토끼 잡을 각이 나오나요? 아, 전멸 쓰고 당겨줬어요. 예. 방패로 제대로 못 막아줬어요. 근데 이 정도면 C9 일단 잘 버텨냈죠. 그리고 그렇네요. 바텀에서 임팩트 쫓아내면서 나르가 타워 압박하나요? 오리 포벨터! 오! 위험했습니다. 정조준! 하진 않았어요. 밀어냈으니까 바론 핑 찍죠. 바텀에서 임팩트 체력 많아 얼마 없으니까. 예. 자, 그림 한번 그려보나요? 그런가 포벨터도 못 가요. 딱 가면 바론 먹히는 거 확정이다 콜 나온 거고 예. 바텀에서 아까부터 계속 딜 교환하고 있는데 결국 임팩트가 이번에 궁극기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르가 푸시하면서 1차 타워는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어? 임팩트 안 가요? 어?
좋냐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자, 한번 귀환을 끊었다가 다시 귀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준다 라는 결론 내렸네요. 자, 이쪽 포탑 밀면은 미묘하게 남아 나던 골드 차이도 거의 없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그냥 골드 차이 없는 거예요. 예. C9은 이런 식으로 골드 차이를 좁히면서 본인들의 오리아나를 좀 더 키워야죠. 이지렬도 마찬가지고요. 이지렬 세 번째 코어 아이템, 오리아나 세 번째 코어 아이템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C9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더 약해요. 자, 성장할 시간이 계속 필요한 C9이고 근데 그 시간을 지금 벌어내고 있어요. 바로 쪽 시아는 팀 리퀴드 다시 잡아왔는데 자, 임팩트 올라온다. 지금 핑 찍혔습니다. 시나인도 일단 임팩트가 오른쪽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지렬이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뒷자리를 잡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오리아나 위쪽에서 합류합니다. 슬슬 시나인도 바로 막을 준비하고 있고 리퀴드는 바로 쳤어요. 근데 이거 리코리스가 지금 분노가 차고 빠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임팩트가 시간 좀 벌고 있는데요. 바로 챙겼습니다. 예. 너무 늦게 봤죠? 너무 늦게 봤고 뒤에 나르가 왔거든요. 근데 자. 이게 좀 더 봐야 돼. 충격파 제대로 안 들어갔고 나르가 왔는데 와 나르! 잘 밀쳤어요. 예! 이게 나르가 분노가 아직도 안 꺼졌기 때문에 이득을 봤네요. 예, 그리고 임팩트까지 살아갈 수도 있나요? 와 이거를 올레가? 아 결국 잡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올레는 살아갈 수 있나요? 전멸이 없는데요. 안 됩니다. 리퀴드가 바론콜이 완벽했어요. 완벽했는데 네. 예상하지 못한 나르의 뒤태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나르가 뒤태를 사용해서도 분노가 곧 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네요. 예, 마지막에 두 칸 정도 남았고 그 상황에서 나르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궁극기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바로는 팀 리퀴드가 챙겼지만 4대3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다시 보죠. 여기서 보시면 나르가 이미 순간이동을 사용했는데 메가나르였어요. 이미 메가나르였고 여기서 천천히 오는 동안에 앞에서 오히려 충격파 빠지면서 브라움이 죽게 되었었거든요. 그림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나르가 딱 타이밍에 맞게 오면서 주인공처럼 상대방의 딜러인 아지르 나르로 벽에 밀어넣으면서 마무리했죠. 네. 겸사겸사 다른 챔피언인 스카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싸움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원래가 최대한 마지막에 맞습니다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한 저항이었습니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고 이지렬이 갑작스럽게 쿼드라키를 챙기면서 세 번째 코어 아이템 받고 수은장 시티까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카너가 이지렬을 더 이상 이제 압박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저 이지렬이 앞에서 과감하게 견제하면서 상대방의 딜러진 체력 깎아내고 한타 건다면 C9이 유리하겠죠. 예. 근데 그런 그림 안 나오면은 리퀴드가 여전히 1000골드 앞서고 있고 바론을 본인들이 챙기긴 챙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바론 버프 받은 미니언 바탕으로 미들 밀고 들어가는 리퀴드입니다. 이쪽에 포탑도 설치하고 자, 미드 2차는 밀었어요. 임팩트 네,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아프죠? 하지만 임팩트 체력 잘 깎았어요. 예, 스무디 수은 들고 아 근데 이게 아지르의 포탑이 있다 보니까 임팩트 한번 버티고 스무디! 임팩트! 살았습니다! 와 그리고 포벨터 그쪽은 세주안이거든요? 예? 예 세주안이 역으로 세주안이 자 예, 그리고 포벨터 잡혔습니다! 그리고 리코리스 분노 충격파! 아무도 안 맞죠? 이런... 하지만 임팩트는 죽었어요. 그렇네요. 더블킬 스니키 예. 그 와중에 오리아나 어그로 끌면서 전멸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코리스 완벽한 CC 연계 나르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원래 살아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타를 했다 하면 C9이 결국 승리하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한타에서 추격해서 이득 보고 있는 C9입니다. 때마침 용도 화염용이네요. 어 이거 더블리프트가 한번 스틸 눌러보네요.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엑스미씨 이거 전멸 쓰고 들어가는 거 너무 위험해 보이고요. 각 보고 있습니다. 체력 얼마 남았지? 아 깔끔하게 C9이 용 가져갑니다. 네. 자, 킬스코어 3대8 한타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엑스미시가 스무디를 끌고 왔는데 스무디가 수은장 시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저항을 할 수 있었고 타워 포탑을 끼고 있는 리퀴드였지만
결과적으로 포탑의 데미지 지원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포벨터의 진영이 갈렸기 때문에 세주아니가 먼저 죽었어도 리퀴드가 한타 해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아지르가 죽고 뒤쪽에 젠슨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뭐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까지도 잡혔었죠. 일단 이지렬이 키를 굉장히 잘 챙겨서 예. 갑자기 네 번째 코어 아이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퀴드가 골드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애매해요. 이제 이지렬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하는 데미지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리퀴드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스웨인이 예 이거 나르? 나르? 진도 커버가요. 진도 커버가요. 나르 살아가기 힘들겠네요. 자, 포벨터, 포벨터 반대로 포벨터. 네, 포벨터가 더 갑지죠. 이게 더 아픈데요. 포벨터가 더 갑지죠. 네,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르가 동선을 잘 선택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버텼습니다. 자, 1킬씩 교환이 됐고요. 교환 아, 한번 끊었네요. 주면서 미드타워까지. 예. 미드 쪽에 덤립이 오긴 왔는데 C9이 훨씬 빠르게 모여 있거든요. 제국기누까지 쓰면서 미니언 클리어 해봅니다만 네 미드 2차가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오우 모랑 사용하면서 따라가서 너무 아픈데요? 네 전멸 빠졌어요. 충분해요. 전멸만 빼줘도 오리아나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 위즈리얼이 한번 훅 들어가니까 한 명씩 전멸이 빠지네요. 자 게임 시간 33분 골드 차이는 없습니다. 골드 차이는 없지만 경기 흐름은 확실하게 C9이 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리아나가 네 번째 코어 아이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리아나 데미지도 본격적으로 아프게 들어가거든요. 리퀴드가 그 전에 이득을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르 또다시 1세트와 똑같은 아이템 트리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위치조차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저 아이템 트리로 스플릿 푸시해서 스웨인 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죠. 1세트 때는 나르가 스플릿 푸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 경기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플릿 대결에서는 계속해서 스웨이 있는 상대로 나르, 리코리스가 앞서고 있는 중이고요. 자, 곧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포벨터가 잘리는 그림이었거든요.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포벨터가 전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놀이로 들어왔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죽어야죠. 바꿔 말하면 포벨터가 방심했죠. 와드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라인을 먹으러 갔고 그 결과 그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야, 이거 바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나와서 시야장아 켜주고 있습니다. 와! 어때요? 확실히 지금 세주안의 아이템에 물리 방어력이 없다 보니까 진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아니 그리고 네, 일단 지금 예, 오, 스티키 임팩트가 이니시에이팅 걸면서 그대로 옆에서 엑스미시 엑스미시 어그로 폭풍 해주고요. 자 아주 쪽으로 빠졌습니다. 임팩트 왔고요. 네, 나르 와서 올레 체력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올레 많이 아파요. 난 살았어요. 포벨터도 이런 빠져야죠. 여기까지죠. 서로 체력이 좀 소모가 됐고 바로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예? 더블리프트는 뭐 돈을 만들어서 쓰나요? 아니 분명히 도벽에다가 6킬을 챙긴 이즈리얼이 4코어인데 더블리프트도 4코어예요. 뒤에 3킬 빼고 예? 그대로 다시 싸우겠다는 거죠? 네, 마침 나르의 치료도 빠져있다. 예. 지금 찬스다! 황제진영! 밀쳐냈고! 대박! 우리하나 끌어갔습니다. 이거 한타 터졌어요. 한타 계속 잘해내고 있던 C9이었는데 이번 한 번에 이렇게 늦어져버리네요. 네, 한 방에 터져버렸어요. 정말 단 한 방이었죠. 와, 포벨터 두 번이나 잘렸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만회해버립니다. 뭔가 부드럽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예.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했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젠슨은 전멸을 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쉽게 되었죠. 예. 스무디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바론 트라이 바로 하지 않고 추가적인 이득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위치 확인. 자 곧 있으면은 젠슨과 스무디 부활합니다. 바론 때리고 있는데요. 스벤스켈은 살아있어요. 스벤스켈은 예. 살아있어요. 시시연계 오 예. 위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포킹하면서 상대방 체력 깎아내고 스벤스케론이 네. 스틸하고 이즈렬이 마무리하면은 그림 나와요. 근데 그렇죠. 그런 그림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나요?
자 과연 아 딜 못했습니다. 늦었어요. 하지만 스티키의 딜로 마무리 안 되죠. 아 그렇네요. 예. 앞비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한타 다시 보고 싶은데요. 이게 황제 진영에 전멸도 쓰지 못했다는 건 다른 CC에 맞지 않는 이상 그런 장면 보통 안 나오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그냥 늦었네요. 아 그렇네요. 예. 상당히 늦은 편이었는데 프로들의 스킬 사용 속도에 비하면 예. 반응을 하지 못했었고 크게 다가왔네요. 수은 장식기도 가지 않았던 오리아나였기 때문에 밀쳐지고 스칸의 꿰뚫기 연계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타 잘 이끌어내고 킬 기록하고 끌고 가던 C9이었는데 한 번이 너무 큰데요. 그들이 이어서 장로용도 나와있잖아요. 장로용 쪽도 리퀴드가 장악하고 있어요. 충격파 대박 노려봐야겠죠. 너무 빨리 녹는데요? 오 그렇네요. 사라집니다. 너무 빨리 녹았어요. 너무 빨리 녹아버렸고 예. 오리아나 진영 갈렸거든요. 자 벤시 빠졌어요. 바론 2분 남아있는 팀 리퀴드입니다. 장로용 버프까지 두르고 정비한 다음에 다시 한 곳으로 밀어 붙일 거거든요. 일단 C9이 이거 버틸려면 정면전으로는 먼저 이니시에이팅 걸어서 터트려줘야 됩니다. 본인들도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한타 지은 이유 간단하거든요. 아지르가 들어와서 딜러진을 제압해버렸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리아나가 충격파로 진이랑 아지르 휘저어버리면 됩니다. 예, 아니면 뭐 나르가 들어가서 멋있게 나르 쓰면서 연계를 해버리던가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정면 한타는 견적 안 나와요. 예, 지금 화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화력 차이도 크고 암라인의 차이도 큽니다. 스웨이는 결국 존야로 시간을 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나르와 세주안이는 말 그대로 그냥 체력으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AD가 세면은 물리방어력, AP가 세면 마법 정력이 다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물리방어력이 너무 낮습니다. 반대로 팀 리퀴드는 AD, AP 다 센데요. 예. 그리고 리퀴드는 임팩트가 존야로 시간 버는 동안에 충분해요. 스카너가 한 명 끌어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미드는 포벨터, 나머지는 바텀. 다 밀리겠는데요? 다 밀리겠는데요? 자, 비가 감옥 들어갔으나 예. 올레가 빼주고요. 이러니까 탐켄치 가져갔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탐켄치가 지금 정화가 있는데 쓰지도 않아요. 두껌 피부 있으니까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자. 와 저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오리아나 이번에도 전멸 들고 있었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네요. 리코리스까지 자, 아직은 살아있지만 결국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리코리스가 살아도 경기는 끝났네요. 네 바텀 억제기 밀리고 미드 억제기까지도 밀어내고 있는 팀 리퀴드입니다. 이즈리얼과 나르 단 둘만으로 저 다섯 명의 팀 리퀴드를 어떻게 막아낸단 말입니까. 자 넥서스밖에 남지 않았고 밀리기 직전 마무리 됐네요. GG 팀 리퀴드가 다른 팀도 아닌 C9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쿼터 파이널 1차 경기에서 3-0으로 셧다운을 시키면서 세미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었어요. 이득을 봐야 할 때 C9은 이득을 보지 못하였고 반대로 리퀴드는 본인들이 이득을 봐야 할 때 이득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득을 본 과정에 있어서 C9의 뭐랄까 C9답지 않은 그런 실수들이 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아쉬울 것 같아요. C9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평소답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만큼은 C9이 멘탈이 약간 흔들린 게 보였네요. 네. 당연히 들어오는 거 반응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 모자 쓰신 분 지난번에도 왔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예. 저 리액션이 기억이 납니다. 뜨거운 포옹입니다. 예. NA는 편안하네요. 2호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는데 좋습니다. 아 C9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너무나도 아쉽겠죠. 예. C9이 평소보다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1위로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1위로 순항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폭스랑 공동 예. 1위였어요. 그러다가 살짝 밀려서 2위가 되었던 거고 마지막 날 전까지는 2위였어요. 네. 근데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순위가 내려가면서 5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그 이후에 플레이오프 진출했는데 첫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초반이 좋았지만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렇네요. 예, 시작이 얼마나 좋았든 결국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팀 리퀴드와 C9 대결에서는 3대 0의 스코어가 나오면서 팀 리퀴드가 세미파이널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LCS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 쿼터 파이널 1일차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과 한번 정리해보죠. 와, 팀 리퀴드와 C9 3대 0으로 리퀴드가 이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3대 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양 팀의 경기 저도 3대 2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퀴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경기력, 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게 본인들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개인기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기 플러스 운영이었어요. 근데 그 운영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1경기, 2경기를 잡아가니까 3경기에서는 멘탈이 흔들렸던 C9이 쉽게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네요. 아, 딱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C9 괜찮았는데 아, 너무나 아쉽겠습니다. 반대로 팀 리퀴드는 축배를 들어야죠. 그리고 어제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첫날은 3대0이 나오네요. 그 논리대로라면 내일은? 5세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능성 높은데요? 네, 3대0으로 이겼고 예. 지금 내일 매치업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넥스트 매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TSM과 클러치 게이밍입니다. 야, 이 두 팀의 대결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예, 너무나도 강한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예. 내일 경기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TSM 시즌 중반부터 후반까지 말 그대로 NA를 평정했거든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이곳저곳에서 당하고 있었어요.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패배 쌓이고 승리보다 패배가 많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승리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랬던 TSM이었는데 예. 마지막에 쭉 이겨버리면서 마지막에 3위 정도로 진출하지 않았나요? 오, 아마 TSM이 예. 3위가 맞을 겁니다. 예. 네,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등인가 예. 8등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대단했고 클러치 게이밍도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잔류하면서 더욱더 나아지는 안정적인 운영의 선두주자거든요. 예.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쪽이 이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상대 전적에선 분명히 클러치가 우위긴 합니다만 예, 내일은 모르는 거겠죠. 자, 이렇게 NA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EU가 풀세트 가면서 정말 다행이다, NA 다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NA가 3대0이 나와버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찍 끝나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뭐 오늘 경기는 3세트로 끝나버리는 경기였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이 꽉 찬 3세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PD님이 빨리 엔딩 해달라고 막 히히히라고 치고 있네요. 아, 뜻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저희는 내일 NALCS 플레이오프 쿼터파이널 2일차 매치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말씀의 좁쌀 현수환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